멋진 젊은이들 사이에 빛나고 있는. 왜 저래? 새롭게. 그건 좀비 아니에요. Rode is the new today battle tomorrow. I'm the global business team, Jenna Kim. Okay, so 누구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경비실에. 예? 아 저기요. 네. 저기요. 네. 그럼 저부터 업어치울게요. 우리 롯데 제주가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달성해서 실버버튼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유튜브 10만을 축하합니다. 실버버튼. 열어볼까요 저희? BGM 깔아드릴 테니까 네. 그동안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다시 갈게요. 자 시작.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오! 기록 달성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 수치를 거리로 환산해 볼까요? 구독자 한 명이 1광년이라면 크리에이터님은 은하수를 거둬드립니다. 야 얘네 좀 친해. 와 나 진짜 처음 봐. 롯데라고 써있잖아요. 롯데. 10만 구독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버 버튼을.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롯데 측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차려주신 밥상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숟가락을 들었을 뿐인데 많이 먹긴 하더라야. 자 그렇다면 세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렛츠고! 투더 글로벌! 세계 속에 롯데! 오늘은 새롭게 내일은 이렇게 인 글로벌 세계는 지금 얼며든다. 전 세계인들의 롯생 살기. 자 먼저 동남아시아로 출발! 출발! 자 여기 동남아 지역이 있는데요. 네. 저희 롯데가 동남아 지역의 랜드마크 초대형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먼저 Let's go to the Vienna! Vienna! 베트남으로 가시면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호찌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롯데가 코엑스의 1.5배 규모 초티엠 에코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형 복합 문화시설인데 여기 안에 60층 규모의 쇼핑 공간도 들어서고요. 네. 오피스, 레지던스, 시네마, 첨단 시설들이 다 모여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대박인데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홈케어 서비스부터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생활 편의성을 수직 상승시킨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야! 인도네시아! 자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조성 사업이 생길 건데 요걸 이제 라인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이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롯데케미칼이 네? 연간 55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명실상부 국내 화학사로 맞습니다. 자리를 매김하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 산업의 근간을 마련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 하실 거죠? 그래서 어디가 나섰는지 아세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 베트남 호찌민에 이 투투엠 에코스마트 시티가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하노이에는 내년에 롯데몰 하노이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동남아성에 네.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랜드마크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제 외국인의 운송업 규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운송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택배 받을 때 딴 데서 오잖아? 전화도 안 받아. 어머! 직접 뵙고 받아야지! 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 롯데택배! 딩동! 인도네시아에서도! 딩동! 롯데택배입니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벌였는데요. 네. 베트남 주석을 예방을 하시면서 그렇죠. 투자 논의와 함께 우리 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또 펼치셨다고 합니다. 아, 큰 대륙으로 한번 가볼게요. 태평양 건너서 네? 아, 비행기값 많이 나와요. 자 Germany로 한번 갑니다. Germany. 자 독일로 가보게 되면 어떤 것이 열리냐? 네.
롯데 유통 6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6개 회사와 중소기업 벤처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독일과 미국 양국에서 네? 롯데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독일에서 열리는 엑스포인데요. 네. 국내에 굉장히 우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때로는 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만 200여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제품 홍보와 이제 콘텐츠 제작, 심지어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또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1대1로 면담을 만들어준 거고 실질적으로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IFA 2022 이게 뭐냐면 네. 세계 3대 가전박람회거든요. 네. 여기서 최초로 롯데 대한민국 엑스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슈!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까지? 미국, 뉴욕, 맨하튼. 맨하튼. 어허야! 맨해튼에서는 총 15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롯데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두 번째.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네. 유명 셰프,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서 K-푸드, K-뷰티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K-뷰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K-뷰티를 잘 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롯데다. 아웃쇼. 네, 오늘 저희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롯데그룹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비엔남, 저머니,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는 지금 롯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전 세계인들이 롯데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 마술하는 줄 알았어. 롯데가 정말 이 지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갈 때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별 인사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롯데! 세계로! 가보자!